오늘은 100명의 구독자분들께 요 신박한 케이블을 공짜로 선물해 드릴 겁니다. 평소와 같이 SNS를 좀 하다가 광고를 보고 제가 이 케이블을 구매했는데요. 깔끔한 선정리, 그리고 원래도 잘 사용하던 마그네틱 케이블에 마치 2세대 같은 제품이라 사용하면서 굉장히 만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개하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광고 제안이 오더라고요. 뭐 광고를 진행하면 돈도 벌고 좋겠지만 항상 제 채널을 봐주시는 감사한 구독자분들께 말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선물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이번에는 광고비를 단 1원도 1절 받지 않고 케이블 100개를 구독자분들께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저질러 놓고 보니 택배비만 해도 100명이면 40만원 정도 되고 해외 직구라 관세도 내고 포장 박스까지 사니까 이 생각보다 지출이 커서 조금 당황했지만 어쨌든 좀 좋은 마음으로 구독자분들께 이렇게 감사를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댓글을 보시면 되고 그럼 이 신박한 맥테임 케이블 소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깔끔한 선정리입니다. 아무래도 이 케이블의 가장 큰 장점은 자석을 활용한 깔끔한 선정리인데요. 책상 위에 복잡해 보이는 충전선들을 이런 식으로 아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 기존에도 이런 유형의 제품들은 있었지만 차별점이라고 하면 자석이 선 전체 그리고 케이블 내부 쪽으로 들어가 있다는 점인데요. 그 덕에 외적으로도 더 깔끔한 디자인인 건 물론 케이블을 돌돌 말 때도 더 쉽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크기도 원하는 대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책상뿐만 아니라 자동차 안에서 사용할 때도 간단한 선정리로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는 케이블을 사용하지 않을 때도 깔끔하게 정리가 가능한데요. 케이블끼리 붙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쌓아서 깔끔하게 정리할 수도 있고 따로따로 보관할 때도 별도의 선정리 제품이 필요 없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자석이기 때문에 선반이나 냉장고 어디든지 자석이 붙는 곳이라면 붙여서 정리가 가능합니다. 저는 원래도 이 자석 기능을 활용하는 제품들을 좋아해서 타공판이 붙어있는 이런 가구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붙여두면 이렇게 깔끔하고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돌돌 말려있기 때문에 가져갈 때는 똑 떼서 휴대용 케이블로도 아주 좋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알아볼 건 케이블 자체의 퀄리티인데요. 맥테임은 케이블 전문 브랜드로서 다양한 옵션의 케이블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맥 케이블이랑 C맥 케이블이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는 이렇게 위로 말리느냐 안쪽으로 말리느냐의 차이인데 사용을 해보니 저는 요 오맥 케이블이 압도적으로 편리했습니다. 출력은 240W와 60W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간단히 테스트를 해보니 속도는 모두 잘 나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케이블 모든 모델들이 애플이 공식적으로 인증한 MFI 인증 제품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것만 해도 좀 더 믿고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이어서 디테일을 보면 케이블 줄은 고무와 나일론 소재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튼튼하게 느껴졌는데요. 최대 30kg의 무게를 견딜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가장 중요한 요소, 요 케이블 줄과 연결단자 부분에도 아주 튼튼하게 한 번 더 고무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내구성은 좋게 느껴졌습니다. 자, 그럼 아쉬운 점은 없느냐? 아쉬운 점은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케이블 퀄리티도 좋고 아이디어도 뛰어난 제품이지만 240W가 36,000원, 60W가 28,000원으로 케이블 치고 비싼 감이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도 사실 기존에 없는 새로운 이런 제품들을 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도 상당하고 애플 MFI 인증을 받는데도 꽤나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또 완전히 납득이 가지 않는 비싼 가격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총 정리를 좀 해보자면 내구성도 좋고 자석으로 깔끔하게 선을 정리할 수 있는 아이디어에서 오는 다양한 활용도까지 가격이 조금 비싸지만 참 괜찮은 케이블인 것 같은데요. 60W에서 240W까지 굉장히 높은 출력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스펙도 좋고 정리도 깔끔하게 되는 케이블을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선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괜찮은 제품이라 이거를 좀 구독자분들께 더 선물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둔 링크에 정보만 기입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 100분께 꼭 선물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당첨이 되셔도 이 케이블 제가 민PD님이랑 다 단해수공업으로 직접 포장하고 택배를 보내야 돼서 제품을 받으실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구매하실 분들을 위한 할인 코드도 받아왔는데요.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품을 결제할 때 이 할인 코드를 입력해 주시면 약 10% 정도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시고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벤트 제가 진행할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이 열심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부자가 되면 1,000개도 해볼게요.